안녕하세요. 와우프십니다. 이번에 도시바 노트북이 한대 들어왔는데요. 이거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상태는 그냥 나름 그냥 깔끔한 편이고요. 색상은 약간 바란 것 같아요. 이 색상이 하얀 부분도 있고 누렇게 변한 곳이 있네요. 액정은 깔끔한 상태고요. 이 도시바의 모델명은 세틀라이트 C50D-A. 성능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냥 딱 문서용 동영상 보시고 유튜브 정도 그런 거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게임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카트라이드 정도는 되죠. 바둑, 장기, 고수도, 포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잘 되고요. 3D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CPU는 AMD E1-2100 APU, 클럭은 1GHz고요. 메모리는 4GB. 그리고 CPU 코어는 듀얼 코어고요.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HD 8210. 그냥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이 CPU는 듀얼 코어 제품이기 때문에 멀티 작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뭐 문서 작업, 인터넷 검색, 동영상 감상, 유튜브 감상 등 이런 거는 잘 되고요. 간단한 게임으로는 포커, 고스톱, 장기 바둑, 카트라이더 정도. 그러니까 사양이 아주 낮은 게임들 이런 거 위주로 하셔야지, 사양이 높은 걸 하시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는 SSD로 교체를 할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부팅을 하니까 거의 한 1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뭐 2, 30초, 어떤 거는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1분 가까이 걸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드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SSD로 교체 후에 상품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CD롬도 달려있는 상태고요. USB 포트 하나, 여긴 충전 아답터 꼽는 곳, 여기는 잠금 장치, 이쪽에 마이크 스피커, USB 3.0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2.0 하나, HDMI, 랜 포트, RGB 포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환풍구고요. 이거는 닦기만 하면 깨끗해질 것 같고요. 단지 색이 바란 부분은 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 깔끔한 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많이. 거의 2kg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액정 크기는 15인치. 제품 연도는 2013에서 14년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현재 중고장터에 개인간 거래되는 중고 가격은 싸게는 5만원 혹은 7, 8만원, 그리고 조금 비싸게 파시는 분이 약한 13만원 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간 거래 적정선은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번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만원 넘게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비싼 듯 해요. 만약에 이 노트북을 구매하셔야 되겠다 하시면 한 10만원 선으로, 10만원 밑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동네 매장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약 한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는 이게 판매를 할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싼 이유는 무상 에이스를 보통 3개월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다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봐드려야 되고 무상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간단한 점검을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한번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하자마자 에이스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조금 비싸다고 해서 바가지를 씌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아 당연히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간략한 메이 후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